그래서 그 합의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빛에 의해서 효과가 반감되는 약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계신가요? 네, 그 이 얘기는 이 약은 여름에 먹느냐 혹은 겨울에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약해드리면 이 약은 정말 복잡한 약입니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실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저에서 저희에게 수리 모델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이러한 실험들을 해줄 수 약의 효과를 테스트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연락이 와서 이제 수학자로서 이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됐던 거고요. 네, 이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미분 방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약을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해야 되는 모델이 필요해서 생체 시계를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을 다 식으로 담았습니다. 그 결과 네. 250여 개. 아까 20개였으니까 한 7배가 아니라 한 12배쯤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적으면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여기서 식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해 봤더니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위에는 실제 실험 결과고요. 아래는 제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어떠신가요? 좀 비스무리한가요? 네. 왼쪽에 보시면 라이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6시간쯤 됐을 때 더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깜깜할 때는 계속 이렇게 효과가 축적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위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밑에는 돈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랑 노트랑 연필만 썼으니까요. 그리고 모델은 이런 특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를 이제 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먹는 시간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어떻게 약의 효과가 달라지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실험을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약은 너무 복잡합니다. 환자의 생활 패턴과 환경까지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약입니다. 그리고 처방하기가 너무 어려운 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이 미분방정식을 바탕으로 앱을 만들어서 요새 앱은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과 환경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모델에 들어가서 이 모델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앱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수학 꽤 네, 쓸모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학이 생명과학 연구하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미 수학 박사학위자 중에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이미 이런 생명과학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학자 중에는 절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 조사는 못 해봤지만 아직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몇 명 안 되는 저희 수리생물학자들 모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유니스트의 수학과에 계시는 이창환 교수님 연구실을 졸업한 그 수학 박사시죠. 이호정 박사께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일본 홋카이도 의과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다는 뉴스를 지난달에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수학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시대도 왔고요. 이게 이제 조만간은 이제 일본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역시 저희 다 이렇게 수학자로 다 구성되어 있지만요. 이렇게 많은 생물학자들이랑 협업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제가 카이스트 부임 초기에 만들었던 그래프라서 대부분 외국인 분들이시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과도 협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수학자와 의사들이 국내에서도 같이 일을 하는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 조만간 올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2부 패널 토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널을 함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2부를 함께 이끌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건국대 수학과 정은옥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오늘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 김재균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분 연구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또한 김재균 교수님처럼 수리생물학으로 박사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수리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혈관계, 혈류순환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또 감염병 전파 모델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은옥 선생님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패널 토의 중에도 좀 더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김재균 교수님도 생체시계 말고 뭐 또 다른 연구 내용 어떤 것들 하고 계신지. 네, 네, 저희 연구실의 모토는 뭐 생명과학자분들이나 의학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뭐든지 도와드리자가 저희 연구실 모토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더 자세한 소개를 뭐 약이 어떻게 분해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뭐 네,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부터 오늘 패널 토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리생물학이라는 약간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학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뭐 생체시계에 대한 거, 생물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생체시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들었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여러 분야의 생명현상에 대한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수리생물학에서 다루는지. 수리생물학에서는 이제 생체 리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혈류순환계 질병 또 3대 질병 중에 하나가 캔서죠. 암이죠. 우리 김양진 교수님은 암에 대한 연구를 수학으로 한 10여 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HIV, 뭐 에이즈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의 전파 모델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양한 수리생물 연구자들이 계십니다. 아, 네. 네. 정은옥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제 프로젝트들 몇 개만 이제 리스트업을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는 뭐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뭐 이런 것들도 합니다. 이제 간호사분들이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어떻게 교대 근무 스케줄을 짜면 그분들의 수면의 질이 올라갈까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식물이 이제 가뭄이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분자적인 메커니즘이 뭘까 이런 연구도 하고 박테리아 사이들 저희 장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얘들이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뭐 또 비롯해서 저희 뇌가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재미난 문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역시 수리생물학이라는 게 생명체 현상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다 보니까 박테리아 아까 보여주셨던 분자서부터 시작해서 개체 그다음에 감염병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는 거네요. 사실 모든 생명 현상들이 있는 것에 다 수학이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오늘 미분 방정식이 네. 늘 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분 방정식 말고도 수리생물학에 쓰이는 수학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같은 목적을 두고도 뭐 미분 방정식, 확률 방정식, 통계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수리 모델을 갖고 하는 일들 중에 뭐 중재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어 이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적 제어 이론이나 수학에서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의 정책을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미분 방정식에 관해서만 너무 이야기해서 혹시 오해가 생기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많은 수학이론들이 실은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배우는 순수학 중에 뭐 위상수학이란 것도 있고 대수학이란 것도 있습니다. 즉 이 위상수학이란 건 굉장히 순수한 수학 학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라든지 혹은 DNA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거든요. 그 꼬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위상수학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수학이란 것은 어떤 주어진 방정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해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굉장히 순수한 수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뭐 종속 강목계 뭐 이런 그 분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걸 잘 분류하는데 이런 대수 이론들이 쓰이고요. 그래서 정말 수학은 everywhere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선생님 몇 개 이제 간단한 모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네 개 뭐 이런 모델에서부터 보여주고 실제로는 250개 변수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그 안에 유전자 발현되어지는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누가 누구를 하느냐 그러면 그래프 시어리를 이용해 가지고 미싱되어진 링크가 뭐냐 뭐 이런 것 수학이 안 쓰이는 데가 정말 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네 그렇죠. 그 많은 파라미터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데이터에서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영문제 같은 그런 이제 수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라미터를 추정해 내고 그렇게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중에는 그 모토가 실험실 모토가 뭐든지 주변에 있는 생물학자 그다음에 의사들이 관심 있는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면은 나서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어떤 구체적으로 네. 그런 요청이나 우리 네. 국내 수학계에도 네. 예.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온 지 한 이제 3년 정도가 돼 가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해외 공동 연구자분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많은 좋은 국내 연구부장 연구자분들과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카이스트 바로 옆에 충남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약학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유니얼 교수님 혹은 김상규 교수님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저희가 약을 먹으면 이 약은 간에서 분해됩니다. 그리고 그 분해되는 속도를 저희가 추정을 잘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을 얼마만큼 먹을지를 결정을 하려면 얘가 저희 몸속에 얼마만큼 머무르는지를 추정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봤더니 그 추정하는 시기 약 100년 전에 개발된 시기 하나 있는데 그걸 지난 100년 동안 계속 써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 시기 항상 정확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걸 별로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약회사나 이런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대 약학연구팀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식을 훨씬 더 정확한 식으로 바꿔서 모든 환경에서도 항상 어떤 종류의 약이든 더 정확하게 간에서 분해되는 속도를 추정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 완성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이 공학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달라서 생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 그 모든 경우를 다 할 수 없는데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갖다가 실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면 수학적으로 보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이제 생명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히 우리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질병, 더구나 감염병 같은 것들은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여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한국에서 한국을 떠들썩했던 메르스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에 관련해서 정은옥 교수님께서 전염병에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관한 3분 수학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인류와 함께 공존하는 감염병과 수리 모델링에 대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목이 지금 너무 거창하죠. 제가 써놓고도 좀 너무 거창하게 제목을 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에 대한수학회가 있고요. 또 산업응용수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응용수학회의 지금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신종 감염병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죠. 저희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2015년에 저희들이 메르스를 겪었고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도 수시 문제 이제 내로 들어갔다가 일곱 명 선생님들이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물고 들어오신 거예요. 다 걸렸어요. 3일 동안에 100%. 네, 그 정도로 신종 인플루엔자는 감염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병이고요. 사실 메르스는 그렇지 않죠. 전염병이긴 하지만 전파율이 그렇게 높은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재를 안 하더라도 그냥 없어지는 병인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저희들이 무서워했냐면 모르는 병, 또 치사율이 높은 병이기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감염병마다 저희들이 연구를 수리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저희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역학자들과 같이 감염 역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 중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역학자, 의사분들 같이 일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슬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메르스도 저희들이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메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구도 공중보건위기사업단, 그 질병관리본부의 아주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업에 11개 세부 과제가 있었고요. 저희 수리 모델링 과제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의 전파 확산 모델을 만들어주는데 지역 확산 모델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그럼 지역 확산이면 저희들이 전국 내에서의 어떤 감염 확산이 아니라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많은 네트워크를 고려한 모델이 이제 개발이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감염 모델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저 또한 미분 방정식, 오늘은 이제 돌아가실 때 아마 머릿속에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도 많이 쓰이는구나, 그거 하나만이라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은 아까 김재희 교수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저는 시간이 조금 없어서 말이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처음에 과천에 2009년도 4월 27일 날 한 명의 환자가 생깁니다. 과천에서 생겨서 수도권 번져나가고 강원 지역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나가는데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안에 지금 이제 과천이에요. 제가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한 2시간 강연을 했더니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뒤에 계신 분들보다는 감염될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이 2시간 동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S는 감염을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고 저는 I 그룹에 있어요. Infectious I 그룹에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 I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미분 방정식입니다. 시간에 따른 개체 수의 변화가 일어나죠. S도 바뀌겠죠. S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I가 늘어나고 I도 나중에는 늘어나겠죠. 회복된 그룹. 근데 감기래서 신종 인플루엔자도 복인자 그룹이 있습니다. 또 감기인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수학자가 저렇게 잘 알아?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감염 역학자들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신환자가 뭔지 유병 환자가 뭔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서로 소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속 넘어갔네요. 계속 넘어갔네요. 시간을 갖다가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도형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표시를 안 하면 감염 역학자들과 소통이 안 됩니다. 수학자들은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를 못해요. 다 수식으로 써놔야지 이해를 해요. 똑같은 방정식이라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넘어가면 자 이제는 서울 안에 뭐 감염된 그룹, 회복된 그룹, 감수성 그룹 다 있다면 인천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도권 안에 서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서울 있고 인천 있고 강원이 있는데 강원 지역이 너무 넓어서 31개로 한번 쪼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통근통학 데이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한 60% 이상이 통근통학을 하고 있습니다.